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아, 월가의 유력 은행인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한 실적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살짝 좀 주춤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2차 전지와 AI가 힘을 쓰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아,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면서 도리어 가치주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쪽에 오늘 강세가 돋보였고요. 2700선을 지지한 채로 오늘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저PBR 주들 특히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 쪽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은행 업종 어제에 이어서 또 역시나 강세를 보였고요. 지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조선주의 강세가 이 코스피의 탄력을 더욱더 붙였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조선 분야의 조사를 좀 청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오늘장에서 조선업종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는 좀 잘 가는데 코스닥은 이틀째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좀처럼 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저희 상한가 특급배송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조선 쪽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조선업과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찬바람이 불 때 매수해서 이듬해 봄에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슈와 시장의 모멘텀이 또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상승에 따라 타셨다가 매도를 못 하시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곡소리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보유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유전자 과잉 관련주였던 툴젠 상한가를 갖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언제 그랬듯 항상 상승을 보여줄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추진체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멘텀 속에서 유전자 관련주 항암 관련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여러 가지 테마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들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차트에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0.06포인트를 이 거래일째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혀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890.06포인트를 넘어간 이후부터 5거래일 동안 그 저항선을 지지선의 역할로 바꿔준다면 그때부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혼조세의 장을 관망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핵심 포인트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 종목 중에서 이제 조선주 그리고 바이오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또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셔서 고민 해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2,1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며칠째 좀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IT 종목이 괜찮다고 그래서. IT요? 네.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IT 쪽이랑의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래나노텍.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괜찮다고, 방송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네.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만 또 빠지더라고요. 계속 빠지는데. 네. 이게 그 빠지기 전에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좀 기다려봐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기다리셔서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데, 미래나노텍이 뭘 하는 기업이냐면, 2차 전지 쪽으로는 양극재의 필수 소재인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CD 관련해서 필름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 관련주로 이렇게 좀 세 가지가 가장 큰 테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건 2차 전지 여파가 분명히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18,000원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급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그래도 약수익이지만 올라와줬다라면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 최근 단기 고점인 22,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희미할 수 있지만 22,000원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전 오실 때 정리하시거나 혹은 18,000원을 이탈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종목이긴 한데 18,000원을 이탈하는 시기에 해당 종목의 수급이나 아니면 또 나오고 있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이탈할 때라면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증가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지 못해서 올해 1분기에 그래도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30억 이상 나와준다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22,000원 가격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본전까지 온다면 그때는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래나노텍이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여기에요. 아랫단이에요. 그래서 14,000원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지만 지금 20,000원대는 고점 가격이고 적정 주가에서부터 이격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본전 가격 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은데 본전까지는 거기는 오겠습니까? 지금 흔드는 움직임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라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거래 대금도 안 붙는데 주가가 쪼쪼쪼쪼쪼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나노텍은 한 번 푹 빠졌다가 약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촉촉 빠지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을 만들기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나노텍 본전에서 정리하시거나 혹은 18,000원 이탈 시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DIC. 네, DIC.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5,600원에 15%입니다. 아, 5,600원에 15%. 오늘 급등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뉴스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매수가까지 올 빨리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요 조금 올랐을 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이 가능할지 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DIC를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제가 살 때 로봇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자동차 부품에도 관계가 있고 네. 두루두루 괜찮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또 제가 살 때는 저기가 저점? 저점이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쯤 사 거쯤 사면은 수익이 조금 날까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추가 매수를 한번 더 높았는데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이 금액이에요. 아,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본전까지 올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들어가신 건 맞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10월 달인가? 작년 10월쯤. 그러면 네네, 요 정도 오래됐어요. 가격 구간이겠네요. 자, 5,60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은 점점점 증가되고 있죠.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7,200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돼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 DIC는 현대, 기아, GM 같은 굵직한 자동차 회사들의 계열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협력사죠. 네네. 그래서 DIC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DIC의 적정 주가가 어디냐면 오늘 상승하기 전의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자 핑크색 지지선인데 4,000원대, 4,300원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익절하는 가격을 잡아볼 때가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이 왔을 때 조금 생각을 네. 바꿔보시는 게 좋은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5,600원을 찍고 주가가 종가가 5,6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약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5,600원을 넘어가면 5,600원을 이탈할 때까지 상승을 좀 지켜볼 것이냐 그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네. 오늘 뉴스 없죠? 네. 근데 주가 올라갔죠? 네. 이놈들 지들만 알고 있는 뉴스가 있는데 시장에 안 나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 나오는 순간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기들이 다 해먹고 빠지면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해먹고 빠지려면 누가 사줘야 네.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주가는 올려놨는데 이제는 누가 사게끔 뉴스 만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나왔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에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주식이 조금 네. 증가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최대 주주가 증가된 이 소유 주식만큼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내포하고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DIC가 주식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현대차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DIC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상승이 예산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멈춰야 정상인 종목인데 오히려 윗꼬리가 짧으면서 몸통이 길고 거래대금까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DIC는 조만간 이슈가 나올 텐데 오늘 상승한 거는 생각지 마시고 조정받은 이후에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오늘의 고점을 넘어가면 본전 가격까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고점이 5,160원이죠? 네. 그런데 뉴스가 나오는 날 5,160원을 넘어가면 저여도 5,170원에서 진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가격에서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리면서 수급이 왕창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수급이 몰려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용을 알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익절을 하게 되면 주가가 그 가격에서 저항을 받고 폭락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요.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처럼 일부러 주가를 위로 끌어올려버리면 뭐가 되냐면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일잔 덤비고 보자라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놓고 어디까지 익절하느냐. 5,160원 상간에서 윗단으로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5,500원까지 올려놨다가 5,160원까지 내리면서 매도를 해요.
그리고 5,160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주가를 위로 또 씹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러면 아, 이 종목 아직 안 끝났구나 라는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높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들한테 네. 물량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던질 때 던지는 물량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용을 알고 진입했던 투자자들을 오히려 이용해보자면 본전까지는 올라간다. 다만 본전까지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달려도 종가 기준으로 5,600원을 넘어가면 아직 익절 안 했으니까 더 올릴 것이다. 하지만 5,600원을 넘어갔는데 종가 기준으로 5,600원보다 낮게 끝나면 3시 20분 가격 기준이에요. 네네. 5,600원보다 낮게 끝나면 아, 익절을 시작했구나. 나 여기서 빨리 안 내려가면 오히려 5,000원 깨져서 손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탈출하자. 그래서 약손실로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혹시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간 외에라도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네. 5,100원이 넘어가서 끝났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가면 5,600원이 넘죠. 네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종목 내일 갭을 띄워서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가격보다 높이 시작하면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5,600원을 넘겼는데 내일 시작할 때 10%가 아니라 7, 8% 떠서 시작하면 오히려 계단식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갈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수익 구간이 왔으면 미련 없이 일단은 정리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네.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지만 고통받았었던 시간 있고 DIC의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얼마? 4,500원 아랫단이니까 이번에 추가 상승을 하든 말든 왜?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박스권의 하단으로 볼 수 있는 건 3,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4,500원이면 또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사지 뭐. 어차피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많이 높지 않나요? 네. 그러면 현대차 빠지면 DIC 속수무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전 오면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DIC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전화상담 그리고 문자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주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 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만 원에 20%. 3만 원에 20%요? 예. 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2, 3년. 네, 2, 3년 됐는데. 아, 네네. 예. 전문가님께 바로 그 솔루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회사가 없어질 부도나나 나 그게 의심이 가서 몇 년 동안 적자더라고. 네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종무님 어떻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5G와 뭐 화웨이 이런 쪽으로 연관성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적자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혹시 보도 나지 않나 해서 정확하게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기업의 적정 가치가 되는지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진 않는지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봤을 때 위험한 건 맞아요. 네, 위험한 건 맞고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상승하기 어렵고 본전까지 못 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라면 KMW는 많이 어려워서 3월 달에 뉴스 나오는 걸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른 이슈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주주총회도 소집결의가 나와 있고요.
3월 29일 날인데 아마 이때 가서 감사 보고나 내무 회배 회계 관리 제도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적정 의견이 안 나오면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KMW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KMW IR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이 기업 어떻게 될 건지 뭐 내용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 원까지 가려면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상 KMW가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기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라면 손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손실폭이 많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12,000원 이탈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는 손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좀 안타까우실 수 있겠지만 종목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는 않으셨는데 회사가 안 도와줬다고 보시면 돼요. 2-3년 전에 그냥 한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괜찮은 기업이, 이렇게 매출도 잘 나왔던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꺾여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진 않았지만 기업이 일을 안 했다. 그리고 기업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타깝지만 12,000원 정도에서는 손절하는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 수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대응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2,000원 잡아주셨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TSE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만 원의 비중 20%예요. 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네, 전문가님께 또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오, 반도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예, 아직 마이너 적자 기업 지금 적자도 되긴 했는데, 네, 좀 한 1년 정도 뭐 앞으로 1년 정도 봤을 때는 앞으로 흑자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샀고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차트가 이제 돌리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매수도 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괜찮으신데요. 자, 제가 선 몇 개만 그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5만 원짜리 선은 지우고. 매수 단가는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을 만들었을 때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은 51,500원이에요. 그러면 51,5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나뉘어질 텐데 자 보시면 상단은 윗단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에서 만약에 5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한 가지 더 분명히 2023년에는 2차 전지가 다 해먹었으니까 반도체가 힘을 못 썼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들 소부장주들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 매우 높고 TSE는 전고점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신 거면 이 종목은 7만 원까지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랑 너무 생각이 비슷하셨고.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박스권의 상단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저항을 받았었던 그 가격 전에 박수 칠 때 빠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 저항 매물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또 한번 크게 붙을 거거든요. 근데 그 거래 대금이 붙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오히려 고점을 낮추는 형국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7만 원에서 더 올라가든 말든 일단 익절하고 더 올라가면 어차피 어디까지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박스권 중단까지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나는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올 때 점점 하락 추세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수가 더 많이 늘면서 거래량이 붙을 때 그때 진입할 수 있다면 51,500원 부근에서 또 진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51,500원을 적정가로 잡아놓고 혹시라도 주가가 반대로 빠진다 하더라도 버틸 거고요. 주가가 더 내려가면 어디에서 매수한다? 35,000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지금 매수한 가격 매우 좋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간다. 하지만 7만 원에서는 라운드 픽이 넘어갈 때 7만 원 딱 찍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나는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점점 주가가 하락 추세로 꺾이면서 평탄화 작업을 할 때 그때 반도체 관련주들 또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TSE는 못 올라갔지만 다른 검사 장비 업체들은 지금 다 전고점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걔네들 주가 빠졌다가 데드캣 바운스 나타날 때 TSE는 5만 5천 원 아래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진입하면 뭐가 될까요? 다른 검사 장비 관련주들은 전고점 못 넘어가겠지만 TSE는 이번 상승이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내려갔던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네네. 7만 원보다 좀 더 높여서 익절가를 잡아볼 수도 있다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는 7만 원에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차트를 보고 진입자리를 보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맞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7만 원 익절 잘 해보시고 전부 익절하기보다는 좀 비중을 일단 네. 20만 원 넘어가면 뭐 조금씩 이제 반 팔고 조금씩 이제 거래 보면서 대응 그쵸. 한번 하는 그쵸. 것도 괜찮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 가장 크게 붙을 때에는 나도 물량을 똑같이 털어낸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TSE 7만 원 익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솔트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5,950원, 그리고 비중이 7%십니다. 요즘은 오늘 24,300원까지 갔는데 지금 많이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지금 문자 상담이신 거죠? 네, 문자 보내요. 35,950원이시면 더 사세요. 더 사셔도 됩니다. 더 사세요. 7%요? 비중 똑같이 7%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지금 2만 원대에서. 그러면 평균 단가가 3만 원 조금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기다리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 AI 관련주인데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언제 돌아섰습니까? 23년 4분기에 돌아섰죠? 그렇다면 올해 반도체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만 또 한 번 흑자로 전환해서 늘어나면 솔트룩스는 더 간다예요. 어디까지?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도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추가 매수하셔서 내 본전 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고 그다음에 처음 가지고 계셨던 35,950원 정도 왔을 때 익절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35,000원까지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손절 없이 지켜보셔도 괜찮고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솔트룩스 홀딩 전략 짚어주셨고요. 추가 매수까지 함께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매수가는 149,980원에 비중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많이 무겁죠. 많이 무겁습니다. 네. 많이 무거운데 그래도 이 종목은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세울 가능성도 있지만 방금 전에 TSE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 익절 가격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6만 6천 원을 넘어서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줄 수 있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면 16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절 가격을 16만 원까지만 잡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클래시스요. 클래시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3만 4천원에 20%예요. 3만 4천원에 20%. 지금 예. 약 수익권에는 계시는데요. 이 종목 또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월 18일 날인가 19일 날인가. 네, 매수하시고 푹 빠졌다가 다시 왔네요. 예, 에버가 이번 상승에 익절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적당한 익절 가격을 잡아보자면 37,000원. 37,000원, 예. 네. 예.
조금 욕심을 내보자라면 어디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 4만 150원인데. 4만 150원. 네. 예, 예.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요. 예. 주가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미용 관련주죠? 예, 미용 관련주죠. 그러면 저라면 37,000원에서 예. 절반 매도하고 절반 매도하고 그다음에 4만 150원까지 볼 텐데 4만 예. 150원까지 올라가면 남은 10%의 절반을 또 매도해요. 예. 그리고 전고점이 되는 4만 3,050원을 넘어가느냐 못 가느냐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1차 익절 가격이 37,000원이죠? 예. 그런데 37,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본전 이탈하기 전에는 빠지면, 익절하시는 겁니다. 빠지면 익절하고. 네. 37,000원에서 예. 절반 익절을 했잖아요. 예, 해고.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면 34,000원이 평균 단가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한 34,500원 정도에서 남은 물량 예. 익절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예. 근데 안 내려오면 4만 예. 150원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4만 150원. 예. 네. 그렇게 해서 4만 15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예. 남은 물량의 절반을 또 파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5%가 남을 텐데 여기에서도 예. 마찬가지. 5%가 남았는데 첫 번째로 익절했었던 3만 7천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또 예. 나머지 물량을 익절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3만 7천원까지 안 오고 전고점을 넘어갔다. 4만 3,050원 예. 넘어갔다. 그러면 어디에서 넘어갔다. 익절하시느냐. 올라가는 그래. 계단에 아무데나 파셔도 되고요. 예. 못 파셨다라고 하면 어디? 4만 예. 150원까지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익절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4만. 예, 예.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1차 익절을 했어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 더 올라가서 4만 15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어가면 마지막 예. 익절은 4만 150원을 이탈할 때. 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예.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지금 그림이 보이세요? 예,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올라가다가 1차 익절 가격까지 올라오고 2차 익절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예. 3만 7천원에서 파시는 거예요. 왜? 또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마지막, 3만 7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지면 내 본전 예. 오기 전에 3만 4,500원에서 예. 파는 거죠. 왜? 여기에서는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렇게 세 가지 관점만 가지시고 제가 언급드린 예. 가격 3만 7천원, 4만 150원, 그리고 4만 3,050원을 적어놓으세요. 예. 차트에다가. 예, 예. 그리고 그 가격 오시면 익절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익절하시면 되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만 7천원까지는 쉽사리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손절하는 의견은 안 드린 거고 이미 박스권을 예. 넘어서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3만 7천원까지는 쉽사리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3만 7천원에서 1차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어쨌든 수익 구간이니까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시스 분할 매도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익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하나씩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또 새롭게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임 특가 종목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 토르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 그리고 장중에도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4959 걸려 있으니까요. 네 자리 입력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영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또 환호를 질러주셨던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리뷰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LB제약입니다.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된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그런데 이 종목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 텐데, 자, 가남 신약물질인 리보세나빅이 FDA 승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슈로 HLB 관련주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간 종목도 있고요. 넘어가지 못했던 종목도 있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을 통틀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통째로 올라간 종목은 HLB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아직 상승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의하는 게 맞다라는 설명과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미국의 주요 처방약품 약급여 관리 업체인 PBM의 시판 예상 목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간이암 분야 독점 판매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됐고요. 그다음 FDA 비승인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독점 판매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자,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씨와 이 사진이 안 보이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차라리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거예요. 리보세나빅, FDA 신약 승인 불확실성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문이 나왔죠. 언제? 13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종식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 내용이 누가 만들어낸 건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대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포착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3월 6일에 21,2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아나운서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차트를 네. 보면 네. 어디를 최종 익절 가격으로 잡을 것 같으세요? 검은색 선? 검은색 선? 네. 여기요? 너무 아니요, 낮지 위에. 않아요? 위에? 네. 이거는 제가 어느 날짜에 매수해서 오늘 기준 종가의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파란색 저항선은 지수가 상승할 때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땐 반대로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셔라라는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최대 수익률은 47%나 나왔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7거래일에 39.39%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 익절 가격으로 잡는 건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죠. 여기를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익절한다. 하지만 그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가 되느냐? 자, 우리들은 익절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지선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다면 이 자리는 뭐가 된다? 신규 진입 관점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을 1거래일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다시 올라와 준다면 손절할 필요가 없고요. 하루 더 이탈해서 2거래일 이탈한다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해당 가격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는 추가 매수 물량이 지지를 해줄 텐데 그 지지선마저 이탈된다라는 건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많다?
차익 실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HLB는 거기까지 설명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6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돼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AI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스마트 팩토리로는 조금 부족하다. 시장에서 지금은 아직까지 테마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려는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 LG전자와의 MOU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인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일명 등대공장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등대공장이 뭐냐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조업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LG전자와의 MOU가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기대 심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MOU만이죠. 하지만 MOU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업 간 AI 경쟁 격화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고 있고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누굽니까? LS, 그죠? LS그룹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LS전선, 가온전선 등과 같이 최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었고 작년 6월에 미국 변압기 교체 주기도 왔었고 6G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기에 전선이 부족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들어가고 네온시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LS 일렉트릭을 제가 여러분들께 HLB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가 입절 가격입니까? 해당 가격을 넘어갔죠.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지금 어디예요? 어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오늘 갭을 띄웠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종목 더 끌고 가볼 수 있을 겁니다. 거래대금도 부족하죠. 그렇다면 언제 입절하느냐.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을 1거래일 이탈한 때가 아니라 하루 더 이탈한다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에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주가가 반대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 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서 지지를 하고 이제서야 밥그릇 패턴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 상승을 보여주기에 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5%.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왜? 우리는 오늘 고점에 못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르시노가 포착된 날에 저점에서 매수를 못하겠죠. 그래서 7거래일에 9.73%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어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진입해볼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파란색의 저항선의 가격은 얼마?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괜찮겠지만 어제 종가입니다. 차트에서 찾아보시면 답 나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제 종가 가격에 내일도 진입할 수 있는 아래 꼬리는 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고점 가격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3% 미리 잡아놓으시고 진입을 하셔라라는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노메틀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검사 장비 관련주죠. 엑스레이를 이용한 비파괴 자동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67%나 돼요. 꽤나 높죠? 해당 기업은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3사와 노스볼트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고요. 삼성 SDI에 46파이 검사 장비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노메트리는 매출은 괜찮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는데 3년 연속으로 역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올라갈 가격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노메트리를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매수하는 가격이 높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 자, 12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46파이 배터리 양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4680이죠? 그런데 4680 빼고 검사 장비와 또 연관되어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검사 장비 관련주들, 2차 전지 검사 장비건 뭐건 상관없이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관련주 한번 볼까요? NC스 어떻습니까? 저점 찍은 지 얼마 안 됐죠? 이런 종목 뭐 하면 됩니까? 안 산다. 왜? 지수가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지지선에 닿았다라는 건 여기에서 행여나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한다. 안 사면 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소프트세는 어라? 저점을 찍은 게 최근이 아니네요. 과거에 있습니다만 얼마예요? 동전 가격이죠? 그렇다면 소프트세는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쳐다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1,000원 미만의 종목은 진입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비스는요. 2차 전지로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저점을 찍은 지 오래되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라는 건 한 번쯤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여기입니다.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 보이시죠? 이 자리를 넘어갈 때 진입해보는 건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되겠죠?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노메트리. 저점이 어라? 또 최근이 아니네요. 과거 시점이죠. 그런데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디까지? 과거에 저점 가격 공간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급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와중에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해서 옥석 가리기 한 종목인데 버텨집니다. 파란색 저항선 아랫단인데 버텨져요. 거래대금도 없이.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진입해보기 괜찮다. 그 가격은 13,760원인데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혹여라도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올라서서 안착된다면 이 종목 다음 주에 슈팅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메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이노메트리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인성 전문가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 이어가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데요. 4959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